잔치가 열린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오늘 광주 동구 주민들이 함께하는 큰 잔치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동구의 13개동 주민들이 함께하는 구민의 날과 체육 한마당. 지금부터 그 즐거운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 우리가 간다. 날씨도 오늘 행사를 축하해주는 화창한 5월. 동구의 13개동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21회 구민의 날과 제9회 동구민 체육 한마당이 열리는 이곳엔 오늘 하루 3천여 명의 동구 주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제21회 동구민의 날 충장동 주민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 제일 쇼핑거리 충장동과 금민 아시아 문화예술 거점 지역으로 자긍심이 높은 지역입니다. 역시 전국을 넘어 세계적인 축제, 충장로 축제를 치러낸 저력이 있는 동구 주민들이라서 그런지요. 입장하는 모습이 보통이 아닙니다. 각 동마다 특징을 잘 나타내는 거리 행진이 참 멋지네요. 비상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모델의 친환경 교통으로 변면. 자, 상수 인정은 우리 체일러 동남유가 주민들이 함께. 이와 함께 지산동 보리밭 먹거리의 가치를 재창조해서 인성거리 장부교실의 품을 피워 우리 아시아 문화재단과 함께 새로운 도시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9월 29일 날 시작하는 안녕하세요. 설정하고 있죠. 자, 한동원의 우거진 숲에 하기 우지지는 아름지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상징하는 어떤 동생분들이 함께 특별했습니다. 광주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동구. 광주의 미래도 이런 멋진 주민들이 있는 한 동구가 주역일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해전의 영화이요. 또 가정의 날입니다만은 우리의 축제입니다. 우리 화려한 무대 위로 함께하고는 NTR 코리아 라틴 댄스입니다. 함께해 주셨죠?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성환 동구 청장님과 사모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동구민 헌장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그 명예를 더욱 빛내야 하는 역사적인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자, 다음은 동구민상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수상자 네 분들께 꼼보거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과 환경보호의식 확산에 이바지하였고 1303호 박기원 기관께서는 평소 지역사회 박수로 환한 미소를 만들어주십시오. 기념사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또 동구민의 상을 수상하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또 활동을 해주셨길래 이렇게 수상까지 하셨는가 궁금한데요. 네, 제가 동구에서 한 40여 년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동구에서 웨딩홀을 경영하면서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매년 5월이면 한 300여 분 초대를 해서 웨딩홀에서 노인 그 위안 잔치를 매년 열곤 하는데 너무 그 좋아하시는 모습에 앞으로도 계속 그 위안 잔치를 할 예정이고요. 우리 체육대회가 우리 구청장이 아마 자리에 없는 관계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생활체육 한마당 구민 체육대회를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개최하게 된 것이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준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형제 부모들을 구했던 올 항쟁에 구도청과 금남로가 바로 정신에 충장로 축제에서 보여주셨던 여러분의 화합 그리고 늘 잊지 않고
강제 정신을 일깨워 주셨던 일어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제21회 동구미의 날 기념 체육 한마당 개회를 선언합니다. 제21회 동구미날 기념 체육한마당의 참가한 선수 일동은 매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민의 화합과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께도 감사의 박수로 자리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네. 와, 오늘 동구민들이 모두 자리 한 자리에 하는 이 큰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축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1돌째 맞이한 우리 동구민 날 진심으로 동구 주민에게 감사드린 날이고 또 축하를 드려야 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를 이끌어 주시고 가꾸어 주신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앞으로 섬기고 모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동구민의 날 생일을 맞이해서 날씨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말 그대로 동구민의 생일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화합을 하고 체육 경기라든가 화합을 다지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자리가 화합의 장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그 13개 동 주민들을 위해서 화이팅 한번 외쳐볼게요. 네. 네, 우리 동구 주민들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와, 축제 분위기가 진짜 물씬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가 누구보다 정말 뜻깊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예, 예. 예, 아주 우리 동구 주민 10만 주민이 한꺼번에 하나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특히 우리 체육 한마당 행사가 지난 2년간 구청장이 거리돼서 이어지지 못하다가 지금 3년 만에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동구의 구정이 복원된다는 의미이고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 동구가 도약할 수 있는 그리고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동구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우 기분이 좋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오늘 20일에 동구민의 날 체육 한마당을 맞이해서 우리 동구 10만 주민들을 먼저 축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하루를 계기로 우리 동구가 더 도약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화합하고 하는 이런 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날씨만큼 우리 동구가 앞으로 정말 환하게 밝혀졌으면 좋겠고 희망찬 동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1회 동구민의 날인데 오늘 계기로 정말 동구가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잔치 분위기 제대로죠. 이렇게 좋은 날 음식이 빠지면 섭섭한데요. 일단 맛있는 음식으로 기운 좀 차리고 첫 번째 경기를 준비합니다. 가위바위보! 자, 와! 어디요? 먼저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첫 번째 경기는 협동 줄넘기인데요. 야,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12명이 호흡을 맞춘다는 게 정말 힘들어 보이네요. 자, 맛있는 음식 때문에 입도 바쁘고 음식을 나누는 손길도 바쁜데요. 항상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진짜로 동네 잔칫날이네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 우리 사
사장님 하면 김치 맛으로 아주 좋기로도 유명하고 손 크기로도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오늘도 우리 주민들 위해서 음식 되게 많이 준비해 오셨다면서요. 네, 오늘 새벽 4시서부터 우리 주민 봉사자들을 드리려고 네. 이렇게 장만을 많이 해갖고 왔죠. 아니 새벽 4시부터 준비를 하셨대요. 그럼요. 오늘 어떤 거 준비해 오신 거예요? 김치도 김치도 담고 조기도 하고 나물도 하고 추나물도 하고 머릿고기도 삶고 이렇게 한 8가지나 역시 잔치집 하면은 네. 머릿고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머릿고기랑 다 해갖고 왔죠. 김치에다가 싸서 한 입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지. 그 기가 막힌 맛 저도 한번 보아 네. 안 볼 수가 없죠. 그럼 한번 네. 싸드려볼까? 네, 저도 하나 싸주세요, 이모. 오. 맛있지? 너무 맛있어요. 체육대회도 한창 하고 있는데요. 지원을 또 오늘 연습 많이 하셨어요? 네, 아까 줄다리기 하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콱 당겨 물고 왔습니다. 콱 당겨 물고 왔답니다. 우리 지원일도 화이팅 한번 외쳐볼게요. 지원일도 화이팅! 몇 시부터 준비하셨어요? 어제 새벽 장 받다가 12시까지 마치고 오늘 아침에 5시에 만나서 또 국 끓이고 모든 것을 볶고 지지고 해서 9시에 도착했습니다. 와, 손이 정말 많이 갔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음식 준비하셨어요? 네, 돼지고기는 우리 통장단에서 삶고 우리 홍어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나물무침 7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민분들이 맛있게 드시는 거 보시면 마음도 너무 뿌듯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예, 봉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우리 회원들 모두가 정성껏 하니까 즐겁습니다. 네. 네. 광명동이에요. 와, 여기는 노란색 물결이 일색인데요. 이것은 어느 동인가요? 그림인가요? 아까 입장할 때 보니까요 당모자를 이렇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어떤 걸 상징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병아리하고 닭을 상징하는 동이에요. 아, 그래서 계림 이동이 병아리하고 닭을 상징해서 이렇게 당모자를 쓰고 입장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잔치 음식이 너무 푸짐하잖아요. 어때 맛있게들 드셨어요? 네, 맛있습니다. 오늘 뭐 줄다리기도 하고 달리기도 한다는데 연습은요? 연습 많이 하셨어요? 예! 하나, 둘, 셋! 계림이동 화이팅! 아, 벌써 21번째 맞이하는 행사입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준비를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가 광주에서 동수로는 제일 적지만은 합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5개구 중에서 자랑할 만하다 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구는 5개구 중에서 남다르게 합정신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동구 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동구 주민들이 이렇게 다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축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동구 구민의 날 제 21회 차 맞이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각동 13개 동에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들 참여하셨습니다. 오늘 즐겁고 뜻있고 기쁜 주민 화합의 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주민들의 단합력을 볼 수 있는 경기하면은 이 줄다리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곧 그 줄다리기 경기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어느 팀이 우승을 할지 한번 가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느 동에서 나오신 건가요? 지원 이동입니다. 와, 지원 이동이래요. 그렇지, 이제 줄다리기. 줄다리기 시합 이제 바로 직전인데요. 네. 어떻게 오늘 힘 좀 쓰실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습니다. 네, 지원이동으로 화이팅 한번 외쳐볼게요. 지원이동 화이팅!
이번에는 파란 물결입니다. 오늘 어느 동에서 나오셨어요? 산수 이동입니다. 아주 네. 살기 좋은 산수 이동. 아, 살기 좋은 이번에는 산수 이동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 산수 이동 주민 여러분 오늘 줄다리기 위해서 연습 좀 많이 하셨어요? 네. 3박 4일 합숙 훈련을 하려다가 못하고 네. 여기 와서 마쳤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네, 3박 4일의 힘을 모아서 혼심에 다해서 오늘 한번 열심히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준비! 자, 지원이동과 산수이동의 줄다리기. 정말 젖먹더님까지 내보는데요. 으쌰! 으쌰! 보는 저도 응원하는 주민들도 손에 땀이 납니다. 이번 경기는 팀워크 좋았던 산수 이동의 승리였습니다. 입장하는 선수들의 표정이 비장하죠. 이곳은 일신동체, 단체 줄넘기 경기장입니다. 마음을 맞추듯 옷까지 맞춰 입고 나왔는데요. 과연 연습한 만큼 잘할 수 있을까요? 아슬아슬 손에 땀을 주게 하는데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다 함께 마음으로 외쳐봅니다. 오늘 열리는 경기는 모두 주민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화합의 의미를 담은 경기들로만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한바탕 노래가 시작됐네요. 흥이 많은 동, 동구의 중심동, 충장동입니다. 우리 충장동 분위기 참 좋죠? 충장동은 오늘 경기 중에 2인 삼각 달리기에 무척 열심인데요. 아니 2인 삼각은 정말 두 분의 단합이 아주 중요한 게임인데 어떻게 두 분 오늘 호흡 좀 잘 맞을 자신 있으십니까? 네, 한번 뛰어보고 한번 호흡 맞춰보려고요. 네, 오늘 좋은 성과 이루시길 기대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와, 우리 동장님이 직접 코치까지 해주시네요. 하나, 둘, 하나, 둘. 들넘기 1등한 동 만나보겠습니다. 어느 동이죠? 산수1등! 네, 산수1등이 오늘 줄넘기 1등 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굉장히 즐겁고요. 우리 또 이 동민 산수1등이 전체적으로 단합이 잘 된다는 데서 굉장히 즐겁습니다. 네, 이번에는 줄다리기 결승전에 앞서서 우리 어느 동이죠? 산수이동입니다. 네, 산수이동 오늘 이길 자신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산수이동 오늘 힘쓸 자신 있으십니까? 무조건 이긴다! 지원 1동의 반경 나서 보겠습니다. 지원 1동 오늘 이길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다! 네. 자, 동장님의 짓소리에 줄다리기 결승이 시작됐습니다. 준비! 팽팽한 접전 끝에 우리 산수 이동이 줄다리기 우승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승 소감 한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산수 이동 더빈더빈이 그냥 한결같이 단합으로 이렇게 해서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우승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우승 축하드립니다. 이제 2인 삼각 달리기 결승전으로 가보실까요?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게 바로 2인 삼각 달리기인데요. 중량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열심히 연습한 각동의 우리 대표들 넘어지지 말고 잘 달려야 할 텐데요. 2인 삼각 달리기에 열심히 연습했던 충장동. 과연 좋은 성적을 낼까요? 그다음에 3등 어디냐고. 1등 지산 2등. 1등 지산 2등. 우리 저 누님이 너무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저희가 1등 하게 됐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하면 땡 해주시면 돼요. 네, 오늘 노래자랑 참가하시는 분 우리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의상도 너무 잘 차려입고 오셨는데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당돌한 여자예요. 오, 당돌한 여자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오늘 1등 할 수 있게 어제 좋은 꿈 좀 꾸셨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 마당 앞에 메주가 주렁주렁 열린 꿈은 꿨는데 오, 메주가 주렁주렁 열린 메주가 뭐를 상징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마 1등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정말 멋쟁이처럼 이렇게 정장을 한껏 차려입고 오셨어요 오늘. 예.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오늘 신유의 시계바늘을 준비했습니다. 어쩐지 신유 씨하고 뭔가 느낌이 비슷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몇 등 하실 것 같으세요? 꼭 충장동에 명예를 걸고 1등을 꼭 하겠습니다. 화이팅! 충장동 주민이시래요. 그럼 예. 화이팅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광주방송과 함께하는 동구민의 날 기념 동구 구민 노래자랑 TV열전 차차차 노래 실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명동 대표 김승범씨 당신 뿐이야. 각동을 대표하는 가수들의 노래가 끝나고 마지막은 이렇게 모두가 함께하는 신명나는 시간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봅니다. 행사를 하는 걸 보고 봄나게 살 거야! 강병수! 네, 오늘 우리 아버님께서 노래자랑 명예 대상 수상하셨는데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아, 글쎄 아까 줄다리기 해서 너무 힘을 써가지고 제대로 나올까 했는데 다른 분들 다 잘하게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네, 예. 오늘 폼나게 살 거야 노래 불러주셨죠. 예. 예, 노랫말처럼 우리 아버님 앞으로도 아주 폼나게 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누군가와 발을 맞춰 달리고 힘을 모아 한 곳을 향하고 박자에 맞춰 함께 뛰었던 하루. 이웃의 의미, 우리 동네의 의미를 더욱 소중하게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맘껏 웃고 맘껏 즐겼던 오늘 하루.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동구 주민 모두가 이 미소 그대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돼서 더 신명났던 하루. 문화중심 행복동구와 함께한 하루였습니다. (목소리) 하고 달리기도 하고 또 노래자랑까지 즐거운 행사들 함께 했는데요. 주민들의 화합은 정말 최고입니다. 이런 하나된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최고의 동구, 살기 좋은 동구 계속해서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 우리가 간다는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우리가 간다!